안녕하세요. 제이슨뉴.net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에 출시된 지프의 새로운 모델이죠. 그랜드 체로키 L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가 3열 좌석 구성을 갖춘 7인승 그리고 6인승 모델을 내놓은 건 참 오랜만이죠. 과거의 두 세대 전 WK 그랜드 체로키를 바탕으로 한 3열 좌석 7인승 모델 커맨더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커맨더 단종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3열 좌석 구성을 갖춘 대형 SUV가 나왔습니다. 지프 브랜드의 실질적인 기함이었던 그랜드 체로키에 오랫동안 3열 좌석을 갖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한참 대형 SUV 붐이 일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장을 놓치고 있었죠. 오랜 공백기를 거친 뒤에 이제서야 3열 좌석 구성을 갖춘 대형 SUV를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등급 위에 그랜드 웨거니어라는 더 고급스러운 대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기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차에서 3열 좌석 구성을 갖춘 모델이 추가가 됐다는 점이 지프 브랜드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 그랜드 체로키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 세대 WK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 대단히 크게 진보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계에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민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추가하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약발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상당히 큰 폭의 할인을 하면서 판매를 이어왔던 그런 모델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번 세대 모델 상당히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체로키보다 3열 좌석 구성 갖춘 그랜드 체로키 L을 먼저 내놨다는 점도 시장의 변화를 의식한 그런 모델 구성, 모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국내에 판매되는 두 가지 트림 중에서 상위 트림에 해당되는 서밋 리저브입니다. 실내 꾸밈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여러 가지 고급 장비들도 들어가 있는 상위 모델이죠. 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의 가장 큰 특징은 2열 좌석이 좌우가 분리가 된 캡틴 시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6인승 구성이라는 뜻이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2명이 앉는 그런 구성입니다. 우선 앞좌석,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눈앞에 펼쳐지는 실내의 모습은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실내의 모습, 대시보드가 가장 큰 인상을 주는데요. 대시보드는 전통적인 T자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평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가늘고 넓게 배치를 한 그런 요소 위에 센터 페시아 부분이 독특하게 앞쪽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높게 솟은 센터 콘솔까지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도어 부분까지 대부분의 영역을 가죽으로 감싸고 있고요. 가죽의 표면 질감, 처리 이런 부분들도 약간 미국식의 투박함이 좀 엿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죽의 질감 꽤 좋아 보이는 편입니다. 굵직하게 스티치를 두 줄로 집어넣은 패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깔로 배치를 해서 차분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함께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는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비교적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드그레인 같은 경우에도 세련된 패턴의 오픈포 갈색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 장비들 그리고 기능들은 아쉽지 않게 잘 갖춰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굵기의 림을 가진 적당한 지름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금속 느낌, 직한 질감이 돋보이는 로터리식 기어 셀렉터가 센터 콘솔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퀴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행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셀렉터 레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 조절 기능과
셀렉터 레인 기능 조절 장치는 토글 스위치 방식으로 기어 셀렉터 좌우에 놓여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은 공기 조절 장치라든가 오디오 이런 주요 기능들의 필수적인 조절 장치들은 이 물리 버튼과 다이얼식 조절 장치로 외부로 빼놨습니다. 오늘 12.3인치 크기의 풀컬러 LCD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비교적 사이즈가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변속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다 체크를 해볼 수는 없었지만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LCD 계기판을 통해서 야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작동을 하는 나이트 비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열 화상 방식이기 때문에 꼭 밤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간에도 볼 수가 있죠. 실내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너비가 아주 많이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뚜렷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된 센터 콘솔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체 윗부분 쪽에 좀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합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한다면은 뭐 이전 세대 모델에서도 윗급 트림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꾸밈새들을 갖추긴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투박한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는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신형 그랜드 체로키 L에서는 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에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투박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감춰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서만큼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죠. 다만 센터 페시아 그리고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피아노 블랙 처리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괜찮지만은 공기 조절 장치 이 버튼이 몰려 있는 이 부분들은 깔끔한 느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버튼들에 비하면은 공기 조절 장치 관련된 조작부의 버튼들은 좀 크기가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글로스의 피아노 블랙 처리를 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 페시아, 센터 콘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조작 버튼부, 도어 트림에 있는 파워 윈도우 조절 부분에 배경되는 부분들, 그리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쪽에 하이글로스, 피아노 블랙 처리한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손때가 좀 많이 타는 그런 재질이긴 한데 표면 코팅 처리까지 해서 때가 많이 묻어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 장치, 조명이라든지 선루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피아노 블랙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후방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디스플레이 방식의 리어 뷰 미러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뒤쪽에 가리는 것 없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체 길이가 상당히 긴 만큼 진짜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상이 표시되는 영역, 화각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뒤쪽에 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운전 환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차 크기에 비하면은 지름이 아주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닌 적당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하도록 변속 패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크라이슬러 계열 차들의 스티어링 휠에 쓰이고 있는 오디오 리모컨이 손가락이 닿는 안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패들은 그 위쪽, 검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손가락이 닿는 부분, 좀 넓게 패드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지손가락만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기판을 살펴보면은 기기판에 표시되는 내용은 뭐 일반적인 크라이슬러 계열 차들에 표시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기본 메뉴가 8가지나 되고요. 8가지에서 각각 세부의 설정이라든가 표시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는 뭐 SUV답게 약간 높이 솟아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낮은 위치로 시트를 설정을 했는데 앉은 키가 좀 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머리 위에 머리 손바닥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체형분들은 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운전석, 뭐 동반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등받이에 몸을 잡아주는 굴곡 자체는 등받이 쪽은 비교적 둥글게 몸을 잡아주는 되고 너비는 아주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고요. 앉는 분의 길이도 약간 길어서 이제 허벅지 부분을 잘 받쳐주는 그런 길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트 조절 장치를 통해서 좀 앞부분을 더 길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시트 쿠션 자체는 아주 푹신한 편은 아닙니다.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죽의 좀 탄력이 좀 적은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쿠션 자체가 아주 푹신한 쿠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몸이 좀 겉도는 느낌이 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무게라든가 압력이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약간 출발하기 전에 잠깐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뒷좌석, 2열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굴곡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탄탄한 느낌이 더 크게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그랜드 체로키 LA엔진은 트림 상관없이 V6 3.6 가솔린 자연호흡기 엔진입니다.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크라이슬러가 개발한 펜타스타 엔진이죠. 최고 출력, 최대 토크의 수치 자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화가 한창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새 모델의 오래된 엔진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뭐 검증된 엔진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지프 같은 성격의 차에 필요한 어떤 신뢰성,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정도 크기의 차에 걸맞은 어떤 성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엔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속할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 배기음 이런 부분들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을 억제를 하는 방음 처리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엔진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걸러져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회전수가 낮게 유지되는 고속 정속 주행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말끔합니다. 다만 좀 V6 엔진치고는 약간 좀 칼칼한 회전 감각 그리고 소음 이런 부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고급차에 어울리는 소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깊게 밟으면은 초반에는 저속에서 좀 속도를 올려 나갈 때에는 꾸준하게 아주 둔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가속감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죠. 가속감이라든가 힘이 나오는 그런 여러가지 느낌들 낮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며 달릴 때에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를 내지만은 추월을 한다든가 가속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면서 회전수를 높게 끌고 올라갈 때에는 상당히 건조한 느낌의 엔진 회전 소리 배기음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지만은 킥다운을 해서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씩 울컥울컥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온 변속기인데 새 차에서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운전하는 교통 환경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변속기 부분에서 좀 섬세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덩치 크고 무거운 차를 끌기 위한 어떤 파워트레인 세팅이 차의 전체적인 무게와 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이나 과속으로 이렇게 질주를 할 게 아닌 그런 성격의 차이기 때문에 무난한 운전 스타일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에서 속도를 많이 내리려고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아봐야 연비만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토글 스위치 방식의 셀렉터레인 조절 장치에는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리면 각각의 노면에 알맞는 주행 특성을 주행 제어 장치를 조절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터레인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토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토글 스위치를 한 칸 아래로 내리려면 주행 모드가 스포트 모드로 바뀝니다. 스포트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를 낮추면서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 그리고 엑셀레이터 반응 좀 더 민감해지고요. 변속 시점도 어느 정도 회전수를 끌고 올라간 다음에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절이 됩니다. 오토 모드에서 비교적 좀 너그럽게 반응하던 그런 엑셀레이터 반응이 스포트 모드가 되면 조금 더 민감해지고 약간 둔한 느낌이 덜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그런 특성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속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뭐 충분하게 느껴지네요. 일반 주행 모드에서도 뭐 예상과는 달리 차체 위아래 움직임은 비교적 차분한 편입니다. 약간은 좀 단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대형 SUV라고 해서 무조건 승차감이 출렁출렁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금 차체가 긴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위에 바디를 얹은 보디움 프레임 스타일의 차체 구조를 갖고 있는 차들 많은데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뭐 포드 익스플로러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 L도 모노쿠크 타입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차체 움직임은 좀 탄탄하고 안정감이 있는 편입니다. 차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출렁거리지 않는 적당히 움직임을 억제를 하는 그런 세팅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를 다루기에 좋은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는 그런 특성이 주행 안정성에도 도움을 많이 주죠. 서스펜션을 무조건 단단하게 세팅을 해놓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진동들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잘 걸러내기 때문인데요. 주행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잔진동이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서스펜션 연결부에 이런 부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을 했다는 뜻이죠. 21인치 휠에 상당히 큰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도 잔진동들이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요철을 넘을 때도 약간은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너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바로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모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서 진동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좋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반응입니다. 차 성격도 성격이지만은 뭐 그렇게 스포티한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닌데요. 그런데도 스티어링의 초기 반응이 아주 둔하지도 않고 처음 조작할 때부터 스티어링을 계속 돌려나가는 동안에 비교적 고르게 스티어링 휠 돌리는 만큼 차체가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높이의 차에서 이 정도로 좀 일관되게 구현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지네요. 비교적 직관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의 반응입니다. 대형 SUV에서 조금 더 너그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정감 있는 주행 특성을 가진 게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더 적습니다. 쿼드러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중에도 한 단계씩 위아래로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작동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짧아졌다는 게 집 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그랜드 체로키보다
에어서스펜션에 작동하는 범위도 조금 더 넓어졌고요. 물론 뭐 1점 몇 센치 정도의 좀 크지 않은 차이지만은 오프로드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만 해도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차체가 어느 정도 지상구도 높고 차체 자체도 높은 그런 차기 때문에 코너에서는 어느 정도 차체가 기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오프로드 성격의 그런 차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차체 기울기를 보여줍니다. ADAS 기능은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중상위급 이상의 차들에서 볼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도 들어있고요. 차간거리 조절을 위한 속도 조절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되는 편입니다. 많은 차들이 그렇듯 전방에 있는 차가 다른 차로로 진출하거나 옆 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방으로 진입을 할 때 속도 조절하는 것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전방차가 옆 차로로 이동을 할 때에는 차로에서 거의 벗어날 무렵에 돼야 속도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차로에서 차가 진입을 할 때 들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입이 감지되는 순간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은 손을 떼고 있다라는 것이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금방 경고가 뜨고요. 3초 정도 지나면은 바로 오렌지색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15초 정도 지나면은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건들거리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차를 중앙을 감지를 해서 스티어링을 조절을 해주는 그래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중앙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는 차로 이탈 방지 경고 기능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차체가 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차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미리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 자체는 비교적 고르고 안정적인 편인데요. 이 스티어링 휠 회전수는 적은 회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좀 비교적 많이 돌려야 돌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의 커브 길에서는 스티어링을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차가 덩치가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는 움직임 자체가 아주 뻑뻑하지는 않은데 뭔가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밟는 것에 비해서는 차가 속도를 줄이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비교적 페달을 어느 정도 꾹 지그시 눌러 밟아야 속도가 줄어듭니다. 어쨌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가속하는 느낌보다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좀 더 둔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반 도로 위주로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차를 다루기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완전히 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성격의 차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차고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크지는 않지만은 차의 성격상 이렇게 무난한, 듬직한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도 무난하게 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차급의 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안전 기능, 편의 기능들도 골고루 갖추고 있고요. 어쨌든 큰 차를 몰기에 좀 운전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다양한 기능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의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담감이 아니라 차의 움직임 때문에 느껴지는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그랜드 체로키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출시된 그랜드 체로키엘의 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 럭셔리 브랜드나 일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일반 브랜드 차로서는 상당히 풍성한 장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꾸민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다양한 장비들, 공간,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차가 사실 국내 시장에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서밋 리저브 모델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net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